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 볼 게임은 Death Trips. 뭐 죽음의 여행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그 인디게임 사이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겠죠? 그리고 엄청난 충격적인 또 결말이 있다고 해요. 아니 얼마나 무섭길래 지금 뭐 배경음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오히려 느낌이 좀 쎄하네요. 아니 그래도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공포 게임 한두 번 해본 거 아닌 거. 가볍게 클리어 해봅시다. Let's go. 뭐 무서워봐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2008년 10월 31일 제임스 형사는 여성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연쇄살인마에 대한 단서를 찾던 와중에 이 연쇄살인마가 조사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살인마를 만나는 건가? 자, 시작해봅시다. 자, 저는 형사고요. 이곳에서 이제 살인마에 대한 단서를 조금 찾아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소리 으스스한 거 봐. 야, 느낌 이상해, 이거. 뭐야. 뭐, 딱히 클릭을 하는데 큰 반응은 없어요. 아, 여기가 호텔이구나. 나 명탐정 휴나는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단서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현재 날씨, 밖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이거 뭐지? 피인가 설마? 아니, 입구부터 이렇게 단서를 대놓고 놔둔다고? 클래식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음악이다. 밖에 무슨 소리지? 자동차가 오는 건가, 설마? 여기가 굉장히 큰 호텔은 아닌가 보네요. 벌써 희생당한 피해자의 수가 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살인마 자식,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단서 하나를 남기지 않았어. 이 열쇠는 뭐지? 오케이. 열쇠를 하나 얻었다. 예, 어디 방문을 열면 분명히 이 사건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나 명탐정 휴난, 이곳에서 그 살인마 녀석의 진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주겠어. 일단 이 빨간색 자국 굉장히 수상해. 메모해두도록 하자. 오케이. 일단 이 로비에 있는 것들은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이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야, 여기 호텔 영업하는 거 맞죠? 이거 누가 봐도 살인마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 저 끝에서! 이거 나가도 되는 거 맞죠? 일단 예상되는 그림은 제가 나가자마자 저 끝에서 불빛이 확 켜지면서 살인마가 막 한번 쫓아와가지고 저를 죽이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역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답게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요? 개 살인마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너이 자식 마, 어? 그대로 잡아줄 테니까. 역시 맞았어! 살인마 아무 시작부터 쫓아와! 엔지, 엔지 임마! 아니, 이거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나 이렇게 막 잡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이게 끝이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며, 이 게임! 아니, 그 키는 뭐야, 그럼 왜 주신 거야? 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앞으로 쭉 달려볼게요. 3, 2, 1, 달려! 와, 살인마가 쫓아온다! 앞으로 가면은 잡히나? 야, 너 뭐해 임마! 그렇게 사리마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